진예 비유에서 선건 해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쭉 이제 설명해 마쳤고, 다음은 이제 이익이라고 과목이 그려 돼 있네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이 회향할 때 일체 불찰 평등을 얻음이니 보음정 일체 세계고며 일체 세계를 널리 청정하게 장엄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 평등을 얻음이니 널리 무의 법륜을 굴리는 연고며 일체 보살의 평등을 얻음이니 일체 지혜와 원을 널리 출생하는 연고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평등을 얻음이니 관찰 재불의 채무의 채가 둘이 없음을 관찰하는 연고며 일체법 평등을 얻음이니 모든 법의 성이 바뀌지 아니함을 뒤바뀌지 아니함을 널리 아는 연고며 일체 세간 평등을 얻음이니 방편 지혜로서 일체 은엄도를 잘 아는 연고며 일체 보살행의 평등을 얻음이니 가지가지 성근을 따라서 다 회향하는 연고며 일체 시간의 평등을 얻음이니 불사를 근세 부지런히 닦아서 일체 시에 단절함이 없는 연고며 일체 업과가 평등함을 얻음이니 새 출세 소유 성근에 염착하는 바가 다 염착하는 바가 없으며 구경에 다 완성하는 연고며 그런 뜻입니다. 일체불 자재 신통 평등을 얻음이니 세간을 수순해서 불사를 나타내는 연고라. 불제야 이것이 보살 마사리 제8진여상 회향이니라. 그렇습니다. 제8진여상 회향 아주 참 독특해요. 독특하고 아주 뜻이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고 특색이 아주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과위라 보살 마사리 이 회향에 머물 때 머물러서 무량 청정 법문을 정득해서 능히 열의 대사자후를 해서 열의 대사자후를 해서 자제 무해하며 선 방편으로서 무량 보살을 교화 성취해서 일체 시에 일찍이 휴식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무량하고 원만한 몸을 얻어서 일신이 일체 세계에 충변하고 또 불무량 원만 음성을 얻어서 이름으로 일체 중생을 개호하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목 아프게 그냥 힘들게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저기 가서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부처님의 한량 없는 원만한 힘을 얻어서 일모공중에서 널리 능히 일체 국토를 용납하며 선근해양의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선근해양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원만한 신통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한 먼지 가운데 두어서 부처님의 한량과 원만한 해탈을 얻어서 한 먼지 가운데 두며 그래야 되겠네요. 부처님의 한량과 원만한 해탈을 얻어서 한 중생의 몸에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시연해서 등정각을 이루며 부처님의 한량 없고 원만한 삼매를 얻어서 한 삼매 가운데서 널리 능히 일체 삼매를 시연하며 부처님의 무량하고 원만한 변제를 얻어서 일구법을 설하며 미래자가 다하도록 가히 다함이 없으며
일구법 가지고 일구법을 가지고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다함이 없이 설한다. 굳이 선사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평생을 써먹고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죠. 손가락 법문 하나. 누구가 오든지 간에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 대단하죠. 그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일구법의 법을 미래제가 설해도 다 할 수 없다. 신법, 진여자성, 진여불성에 대한 것은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진여불성 하나만 가지고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설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연기법, 인연법. 이 현상은 전부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연기법 하나 가지고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전부 거기는 원인과 조건이 그렇게 되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그게 참 명확합니까? 그리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체 모든 중생들의 의혹을 다 제해서 제하며 부처님의 무량하고 원만한 중생을 불무량 원만 중생을 얻고 구 불심력을 갖추어서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을 갖추어서 중생을 다하며 시성정각하나니 정각 이름을 보이나니 불제야 이것이 보살 마살이 일체 성근으로서 진여상을 수순하는 향이니라. 수순 진여상 향이니라. 진여상을 수순하는 향이니라. 그래요. 진여만 잘 수순하면은 거기에 그 성근의 원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금강당 보살의 개성이라 회향할 행의 체라. 이 시에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하소되 보살 지락에 상 안주하여 보살이 지혜와 뜻과 즐거움에 상 항상 안주해서 정념 견고 이 치욕하며 정념으로 견고히 치욕을 떠나며 정념. 정념은 그대로 어리석음의 미혹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혹한 것은 정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심 선연하여 그 마음은 선하고 유연해서 항상 청량하여 적지 무변 공덕행이로다. 한량 가없는 공덕행을 적집함이로다. 보살이 겸순 무 위역하여 보살은 겸손하고 수순해서 겸손하고 순해서 위역함이 없어. 그렇죠. 이 겸순 참 좋은 글자입니다. 이건 유교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글자예요. 뜻입니다. 겸순하면은 누구에게 뭐 어기고 누구에게 거역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무조건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사양하고 그렇다고 뭐 지나치게 아부할 건 아니지만은 늘 마음에 그렇게 이제 겸순히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어길 일이 없는 거죠. 소유 지원 실청정하고 소유 있는 바 뜻과 원이 다 청정하고 이득지혜 대광명하여 이미 지혜 대광명을 얻어서 보능 선요 일체 위로다. 일체 업을 잘 능히 조여한다. 환하게 비춰본다. 자신의 업만 볼 줄 알아도 대단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업까지도 다 조여할 줄 안다. 환하게 볼 줄 안다. 저 사람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업으로 뭉쳐졌다. 그건 놔두고라도 자신의 업. 자신의 업도 사실 잘 알기 어려워요. 깜짝깜짝 놀라죠. 나에게도 그런 업이 있었는가. 잘 그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면은 수행의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잘 그 면밀히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느끼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자기 몸을 잘 느끼고 잘 알아내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에 자기 그 어떤 그 살아온 그런 그 역사 속에 어떤 업이 내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심적으로 잘 남이 뭐 어떻게 알아주느냐 그거 뭐 생각할 거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면밀히 관찰해서 관리할 줄 알면 그것 또한 훌륭한 수행입니다. 회왕을 행이라 보살 사유 업광대하니 보살이 업의 광대함을 사유하니 종종 차별 심히우라 가지가지가 차별해서 매우 희유하더라. 업이 광대, 업력난사이라고 그러죠. 업력난사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밖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것은 전부 업의 노름이에요. 그래서 업력난사이라. 가지가지 차별해서 심히 희유합니다. 결의 수행 무태전하야 뜻을 굳게 해가지고서 수행해서 태전함이 없어서 2차 요익 제 군생이로다. 이것으로서 모든 군생들을 요익하게 함이로다. 제업 차별 무량종을 한 여러 가지 업의 차별한 것이 한량없는 종류인 것을 보살이 일체를 근 수습하고 보살이 일체를 부지런히 다 알고 다 수습해. 수습한다는 말은 뭐 특별히 닦는 게 아니라 다 안다 이거죠. 수순 중생 불이하야 중생을 수순해서 뜻을 어기지 아니해서 보령 심정 생환리로다. 널리 마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해서 환리를 내게 하는도다. 아 이거 참 그 한 줄 중요하죠. 수순 중생 불이하야 어렵죠. 참 뭐. 조그만 꼬투리를 잡으면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상처를 주려고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게 우리 중생들의 습성이죠. 그런데 브레이크 걸려고 하지 말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단체 생활은 그 서로 꼬투리 잡는 것도 경책이 되긴 돼. 꼬투리 안 잡히기 위해서 잘하는 거야. 서로 꼬투리 안 잡히려고 잘하는 거야. 비판받거든. 아이, 저 사람은 이렇다, 이렇다 하는. 그거 싫어서 잘하는 거야. 미리 잘해버리는 거지. 수순 중생 불위하야 중생을 수순해서 뜻을 어기지 아니해서 보령 신정 생환이로다. 마음을 하여금 환익해 한다. 이성 조인존지하야 이미 조인존지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서 이제 열래 심 무해라. 모든 열래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그 번뇌를 다 떠나서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입니다. 업업의 실선이나 법과 뜻을 다 잘 아나. 위리 군생하야 근 수섭이로다. 군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닦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치를 잘 알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불교의 화두, 부처님의 화두, 불법의 화두는 언제나 중생이니까 보살 소수 중 선행이 보살이 닦은 바 온갖 선행들이 무량 무수 종종별이거든. 가지가지가 다르거든. 어피 일체를 분별지하야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 알아서 위리 군생 고 회양이로다. 군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회양하는도다. 진여라 이 묘지혜로서 항상 구경에 구경이며 광대한 진실한 이치를 항상 관찰해서 그런 뜻입니다. 단제 유처 실 무여하고 모든 유처 존재의
문제를 끊어서 남음이 없이 끊고 옆이 지녀 선 향이로다 저 지녀와 같이 잘 향하도다. 비어 지녀 변일체야 지녀가 일체에 두루하듯이 이와 같이 모든 세계를 널리 습하고 보살이 이 마음으로서 회향해서 신령 중생 무소체지로다 다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한 바가 없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보살이 원력으로 일체 두루해서 비어 지녀 무불제라 비유컨대 지녀가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은 것 같아. 약견 불견의 염 실주하여 만약 견과 불견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 생각이 다 두루해서 실이 공덕 이 향이로다 다 공덕으로서 향한다. 야중 수주하고 주중주하며 밤에는 따라서 머물고 낮에도 또한 머물며 바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한 따라서 머물며 1년이든 겁이든 간에 다 그 가운데 머무나니 진여가 이와 같아서 행력이냐 선행도 또한 선건회향도 또한 그러하도다. 그렇죠. 진여는 뭐 반달이든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1급이든 뭐 100급이든 수억만급이든 여여하죠. 진여가 이와 같듯이 선행도 또한 그렇다. 소유 3세급 찰토와 있는 바 3세와 그리고 찰토와 일체 중생과 모든 법에 실주 기중호대 다 그 가운데 머물 때 무소주하여 머무는 바가 없어서 이 여시행 이 회향이로다 이와 같이 행해서 회향하도다. 비어 진여가 본 자성하여 본래 비어 진여가 본래 자성이어서 열의 여시 발 대심하니 보살도 이와 같이 큰 마음을 바라니 진여 소제 무불제라 진여가 있는 바는 있지 않은 바가 아는 데가 없습니다. 이 여시행 이 회향이로다 이와 같이 행하여 회향하도다. 비어 진여 본자성이 비유컨대 진여의 본래의 자성이 그 가운데 일찍이 한 법도 있지 아니해서 진여와 다른 어떤 한 법도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부덕 자성 시 진성이니 자성이 곧이 진성임을 고정된 것을 여기서는 자성이라 하고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여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고정된 어떤 자성을 진성이 아니니 그런 말입니다. 이 여시업이 회향이로다 이와 같은 업으로 회향한도다. 여 진여상 업 여기요 진여상과 같이 업도 또한 그러하며 진여와 진여성과 같이 업도 또한 그러하매니 진여상과 같이 업도 그렇고 진여성과 같이 업도 또한 그래. 여 진여성 본 진실하여 진여성이 본래 진실한 것과 같이 업도 또한 이와 같이 진여와 같도다. 업을 진여와 같이 진여와 같이 안다 이런 말입니다. 비어 진여 무변제하여 진여가 변제가 없는 것과 같이 업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변제가 없어 없음이로되 이어 기중에 무박차일세 그 가운데 속박하고 집착함이 없어서 식으로 차업이 더욱 청정이로다. 그러므로 이 업이 청정함을 텅 비어 없음을 없도다. 그 네 구 두 개송 여덟 구가 상당히 그 의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업이라고 하는 문제와 진여를 결국은 같이 보는 건데 업을 진여와 같이 알고
진업 덩어리 하나하나가 결국 진여 덩어리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업 덩어리 하나하나가 진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업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짓입니다. 업이 본래 짓이거든요. 짓. 그 짓이라는데 진여가 빠질 수가 있나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 아무리 작은 머리털만한 그런 그 행위 하나에도 진여가 개입되지 아니한 행위는 없으니까 어느 한 순간에도 진여가 개입되지 않은 시간은 없고 그렇게 알면 간단해요. 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설법명이라 여시 총회 진불자가 이와 같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진불자가 지원이 견고하여 부동요하고 동요치 아니하고 이기 지력으로 그 지혜의 힘으로서 잘 통달해서 모든 부처님의 방편장에 들어가미로다. 각오 법왕 진실법 보되 법왕의 진실법을 각오하되 그 가운데 집착이 없고 또한 속박도 없으니 이와 같이 자제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일찍이 한 법도 일어남이 있음을 보지 않도다. 열애법신 소자업이여 열애법신이 지은바업이여 일체세간 여피상이라 일체세간이 저와 같은 모습이다. 보십시오. 열애법신 소자업이라고 했잖아요. 열애법신이 소자업이여 일체세간 여피상이라 일체세간은 전부 열애법신의 모습이다. 설제 법상 계에 무상하니 모든 법상이 상이 없음을 설하니 지 여시상 시 지법이로다. 이와 같은 상을 아는 것이 곧 법을 아는 것이다. 보살이 주시 부사이하여 이러한 불가 사이에 머물러서 어중 사이 불가니라 그 가운데 사이해도 끝 다할 길이 없습니다. 입차 불가 사이차야 이 불가 사이차에 들어가서 사이어 비사 계정미로 들어가면은 사이와 불가 사이 비사이가 다 정멸하도다. 이거 조사 스님들이 아주 잘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관심법 마음을 관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불가 사이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진여 자성 자리죠. 거기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서 사이해도 불가증이라 아무리 진여 자성 자리에서 사이해봤자 그게 끝이 없다 그지. 이 불가 사이체 들어가서 그 진여 자성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서 사이어 앉아 있어서 사이어 비사가 개정미래라 사이와 사이하지 않는 것이 다 정밀한 자리에 뚝 끊어진 자리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선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불가사의한 진여자성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뭐 큰 소득이 있는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은 상당히 편하고 넉넉하고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그래 좋아해요. 그 유의하십시오. 그 구절. 여시사유 제법성하여 이와 같이 모든 법성들을 사유해서 일체 업차별을 요달하여는 소유 아집을 개제멸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아집들을 다 제해버리고 주어 공덕 무능동이로다. 공덕에 머물러서 능히 동함이 없음이로다. 법성 자리에 딱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뭐 몰라요. 오직 모를 뿐.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끊어지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그래, 거기에 맞들인 그 선사들은, 도대체 다른 거, 생각 안 한다니까. 그 뭐, 중생제도니 뭐, 다 귀찮은 일이고, 언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내 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맛보는 요 맛을 보여줄 수 있겠나 그 생각하면 너무 거리가 먼 거야.
불교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가야 그게 제도라고 보니까 선사들은 그걸 제도라고 교화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끌어 올라가니까 이게 아득하거든. 그러니까 알고 몰라라. 쫓아보내는 거야. 난 모른다. 중생제도 나는 알 바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 우리가 그 선사들의 그 행적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심리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살 일체 업과보가 실이 무진지 소인이니 무진지 다함이 없는 지혜의 도장 찍은 바이니 업과보 일체 업과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함이 없는 지혜의 소인이야. 보살의 업과보라는 게 뭐 다 지혜에서 나온 거니까 여시 무진 자성진일세 이와 같이 다함 없는 것이 자성이 다함일세 식으로 무진 방편멸이로다. 그러므로 무진 방편이 멸함이로다. 보살이 관심 심 부재외하며 마음이 밖에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안에 있지도 아니함을 관하니 칠처 정신 같은 거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중간에 있다 뭐 집착함이 없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기 심성 무소유하여 그 심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알아서 결국은 아란존자가 칠처 일곱 곳에 부처님하고 마음 있는 마음의 소재를 가지고 따져가고 따져가지고 결국은 손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산하대지가 궁극적으로 청정 번연하다. 그대로 이 산하대지가 진여 자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오원에서 열애장 묘진여성을 밝히다. 육근에서 열애장 묘진여성을 밝히다. 육체에서 열애장 묘진여성을 밝히다. 18계에서 열애장 묘진여성을 밝히다. 열애장 묘진여성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이. 예. 그 어디 한 곳에 고정되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기를 온 선두 고불당에 우리 온 몸뚱이 안에 그게 있다. 일단은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일견 그것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거야. 그러나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18개 온 12초 18개 이 우주 삼라만상 모두가 진여자성이다. 거기에서 열애장 묘진성을 밝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와법을 지기 심성 무소유하여 그 심성이 있지 아니한 바를 알아서 아와법을 계리하여 아와법을 나와 주관과 객관을 다 떠나서 영원히 길이 정멸하도다. 피제 불자 여시지 일체 법성이 상 공적하여 모든 저 모든 불자가 일체 법성이 항상 공적함을 알아서 이와 같이 알아서 무유일법 능 조작이니 한 법도 능히 조작함이 없으니 동어 제불 오 무아로다 제불이 무아를 깨달은 것과 같다. 제불과 같이 무아를 깨달았다. 뭐 그래도 좋고. 일체 모든 세간이 다 진여로 더불어서 성과 상이 평등함을 요지해서 견시 불가사의상하니 이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니 시적능지 무상법이로다. 이것이야말로 능이 무상법임을 능이 알도다. 무상법 상이 없는 법이다. 양능 주시 심심법하야 만양능이 이와 같이 이러한 매우 깊은 법에 머물러서 상락 수행 보살행하여 항상 보살행을 즐겁게 수행했어. 그걸 알고 보살행을 닦아대는 거야. 궁극에는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보살행 빠져버리면 그거 진짜 불교 아니에요. 아무리 진여자성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자성을 뭐 천번 만번 깨달았다 하더라도 보살행으로 회향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무효요. 어, 감히 말하건대 무효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욕이 재군생하여 모든 군생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대서 장엄으로 퇴전하면 큰 서원으로의 장엄으로서 퇴전하지 아니 큰 서원으로 장엄한다. 저 앞에 있었죠. 대서 장엄. 시적 초과 어세간하이라 세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불기 생사 망 분별하고 생사의 망행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환호와 같음을 여달해서 근수 중행 도 군생이로다 부지런히 온갖 여러 가지 보현행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도다. 보살이 정념으로 세간의 일체가 다 종업연득 업의 연으로부터 얻은 것을 정념으로 관찰해 그리고서 이욕구도 재수행하여 모든 이들을 구도하고자 온갖 행을 수행해 온갖 행을 닦아서 삼계를 삼계 중생들을 널리 널리 다 포섭해서 빠뜨림이 없음이로다. 요지 중생 종종이가 중생들의 가지가지 다른 것이 실시상행 소분별하고 실시상행 수상행의 분별한 바임을 요지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작용이요. 상과 행은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수상행식으로 나가니까 상과 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움직이는 게 그게 안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세상에 범죄가 왜 일어나는가? 제대로 그 사람이 정도로 사는 길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 속에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상행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지 보이는 대로 지 본능대로 그게 정작 본능도 아니죠. 뭐 본능의 일종이지. 예. 그저 익혀온 업대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시지가 않아요. 그냥 꿈을 대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뭔가 해야 되잖아. 온 육군을 통해서 뭔가 움직여. 내가 가만히 나를 관찰해 보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뭐 TV를 틀든지 책을 보든지 연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이비설신이 작용하는 거라. 그 나는 연물 틀어놓고 잘 듣거든. 영인스님이라니가 누군지 내가 거기서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보니까 사진은 아주 아주 나는 한 번도 못 본 스님이더라고. 그 연불 소리가 좋아. 특히 화엄성 중 그 스님 연불이 제일 많이 있어. 근데 화엄성 중이 좋아가지고 화엄성 중을 하루에 거의 뭐 난 뭔 일을 해도 글을 쓰거나 뭐 책을 보거나 뭐 다른 TV를 보더라도 화엄성 중 틀어놓고 TV를 보거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잘 관찰해보니까 이 육근 가지고 뭔가 작동을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작동을 하고 있어.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 해도 가만히 있으시지가 않아. 가만히 있는 것도 하는 거야. 따지고 보니까. 눈은 뭔가 보려고 하고 귀는 뭔가 들으려고 하고 코는 뭔가를 감지하려고 하고 말은, 입은, 혀는 뭔가 먹으려고 하고 숨 쉬려고 하고 또 누구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어쨌든 가만히 안 있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잘 관찰해봐요. 가만히 있어지는가. 그러니까 화두가 한 시간 앉아있는데 여러 수백 번 드는 거야. 수백 번. 놓쳤다 들었다 놓쳤다 들었다 놓쳤다 들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본래 사람의 생김새예요. 실시상행 소분별이라 상의 행해도 좋고 상과 행, 이 행도 마음의 행, 생각의 행입니다. 생각이 움직임, 분별함을 요지하고 어차의 관찰실
명료호대 여기에서 관찰해서 다 명료케어대 이불계의 제법성이로다 모든 법성의 법의 성품에 어기지 않으며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다. 법성은 법성대로 아니 비서신의 상행은 상행대로 그렇게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원숭이 육창원후라 해가지고 여섯 가지 여섯 구멍을 내놓고 그 안에다 원숭이 넣어놓으면 부르는 대로 원숭이가 얼굴을 내민다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 적절한 비유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보살행한 방향으로 그것을 유도를 해야죠. 아니 비설신이가 전부 어디론가 향해서 움직이는데 보살행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든지 보살행하는 것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금강에서 뭐라고 했죠? 응무소주. 머물지 않는다. 절대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 하잖아요. 그 마음이 자꾸 날뛰고 돌아다니잖아. 결론이라 지자 요지 제불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불법을 요지하고 이 여시행이 회양하여 이와 같이 행해서 회양을 해서 애민 일체 재중생화되 일체 모든 중생을 애민이 여기되 영이 실법으로 하여금 정사육해 하도다 실다운 법으로서 바르게 사육해 하도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양을 했습니다. 참 이거 화엄경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많아도 구절구절이 너무 금과 옥조야. 너무 좋아. 책장 넘기기가 아까워.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 더 음미하고 더 천착하고 더 생각하고 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